지지일자는 수지지선이나 지시명덕본체라. 지의 한 글자는 비록 지선을 가르쳤으나 제 지어 지선이라고 하는 지선에 그친다는 것을 가르쳤으나 다만 이 명덕의 본체라. 명덕의 본체가 바로 그치는 지선에 그치는 거다 말이죠. 차절은 지점인처가 최중이 제 지지일자하니 일자라 해도 되고 이 대목은 이 마디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점지한 것이 가장 중요함이 지지라는 한 글자에 있습니다. 지지 유정 그 알지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어 알지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칠 줄을 알아라고 한 거죠. 아는 것은 밝은 덕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원각경에 운 치환직리니 부작방편이요 이환직각이니 영무점차라 하시니 당여 차처로 참관이니라. 원각경이란 경이 불교 경전에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원만히 깨닫는 경이죠. 원각경에 말씀하시기를 환인 줄 알면 곧 떠날 것이니 치환이란 지자가 나오잖아요. 저기 저 나와있죠. 저 무슨 게시판에. 아, 저 뭐 게시판인가 뭐 액자에 글자 좀 틀려서 이렇게 덮어놨지요. 조금 글자를. 환인 줄 알면은 곧 떠날 것이니 이 세상 만사 다 거짓 환이라요. 헛개비라요. 요술쟁이 눈홀림이라요. 이 세상은 다 눈홀림. 눈홀림인 줄 환인 줄 알면은 그 환에 집착하지 말고 환에 끌리지 말고 환인 줄 알았다면 그 마음 그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곧 떠나야 한다 말이야. 환을 떠나라 그 말이죠. 이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편을 짓지 아니하며 온갖 수단 방법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환인 줄 알면은 알면은 당장에 되는 거라. 도노성불이죠. 도노. 불교에서는 도노를 말합니다. 도노. 불교에서 단박에 깨치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이 돈자는 단박돈. 한꺼번에 단박에 단박돈자요.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도노. 도노를 돈 주고 할 수 있다면 돈 천만금, 억만금이라도 주고 해야 되지. 그러나 돈 가지고 드는 것도 아니죠. 도노랑 것은 단박에 자기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도노성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지을 게 없어요. 환인 줄 알면 된다고 말이죠. 아차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하고 알 때 벌써 착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 보고 자기 물건을 훔쳐 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이란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 병이란 사람이 훔쳐 갔더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그 오해가 다 풀려버리죠. 황이 황정승이 대전통편이라는 그 법률을 지키 전에 자기 부인이 폐물 취집할 때 좋은 그 폐물을 주는데 여종이 그걸 가지고 왔다고 여종을 막 촉치고 막 패거든. 그래서 여종한테 교인이 그걸 도난당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농속을 다 깊이 깊이 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농속 자기가 두던 데가 늙으면 잊어먹거든. 늙으면 참 잊어먹습니다. 금방 어디다 둔 것도 어디다 두는지 모를 정도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그 여종한테 자기 그 귀중한 폐물을 가지고 왔다고 누명을 세웠거든. 그걸 보고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을 거란 것을 황희가 발견했죠. 그렇게 알면은 다시는 그런 그 억울한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와 같이 환인 줄 알면 곧 떠날 것이니 방편을 짓지 아니해야 되고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짓지 아니할 것이요. 이환직각이니 영무점차라 하시니
환을 떠나게 되면, 허망한 것을 떠나게 되면 곧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명명득이다 말이야. 또한 점차가 없어. 차츰차츰 깨치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성불하는 것. 온갖 경우는 돈오법을 말한 겁니다. 단박에 성불하는 그런 돈오법. 차츰차츰 깨닫는 방법도 있지만은 온갖 경 경은 가장 중요한 돈교로서 돈교, 돈오법을 말한 거래요. 단박에 드는 법. 이게 좋기야 좋지요. 돈교법이라요. 온갖 경이 돈교라요, 돈교. 그래서 돈오법을 말한 겁니다. 단박에 드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 마땅히 이 곳과 더불어 참고하여 볼 것이니라. 이 지지 후에 유정, 정의 후에 등정하는 이 대목, 이 대목은 원각경 그 말과 같이 보면 된다 말이죠. 대불정 경의 운, 이 불생불멸로 위본 수인하여사 연후에 원성 가지 수징이라 하시니 대불정 경에 말씀하시기를. 대불정 경은 능엄경입니다. 불교의 능엄경이라는 경이 참 중요한 경이 있어요. 이 경 이름을 못 듣는 사람도 많지요. 이 경 이름만 들어도 큰 행복한 축복받은 인간입니다. 충엄경이라 하이다 하고 줄여서 능엄경이라 하이다 하고 율곡선생은 절에 들어가서 이 능엄경을 3년간 많이 읽었어요. 능엄경 참 좋은 겁니다. 불교 경전 속에 능엄경을 못 본다면 이 세상엔 난 보람이 없어요. 나는 능엄경 보고 어떻게 좋은지 물어볼래야 몇 번을 쳤어요. 이렇게 좋은 경이 있다고 내가 세상에 사서삼경이고 제자벽가를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좋은 경이 나는 없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능엄경 전공인데 세상에서는 운어신임이 능엄경 전공이라고 운어신임을 대가로 치거든. 대가야 대가지. 그러나 사실은 내 능엄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기신론도 좋아하고 하암경도 좋아하고 좋아한 것은 많죠. 장자 남아경도 좋아하고 노자 도덕경도 좋아하고 중용도 좋아하고 대학도 좋아하고 안 좋아한 게 없지만은 그 중에 능엄경 참 좋아요. 능엄경 굉장히 좋은 겁니다. 능엄경에서 견성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도인이 막 쏟아졌어요. 여기서는 능엄경의 일절이 나오는데 참 중요한 능엄경의 관세음보살의 이거는 통장을 여기서 말하는 게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불정 경에서 부처의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았다 해서 대불정 경이요. 경 중에 부처님의 몸에서도 정수리가 최고 아니요. 여기 정상.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한 것이 능엄경입니다. 불생불멸로서 근본 수인을 삼아야만 그러한 후에 과지의 수징을 원만히 이룰 것이라고 하니 이 말은 좀 어렵죠. 우리가 도를 닦을 때 불도를 닦을 때 마음이 본래가 생멸이 없는 것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불생불멸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그 말이죠. 본래의 닦는 원인을 삼아야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부처의 자리가 불생불멸이거든. 그래야 결과적으로 부처의 불생불멸의 깨달음을 원만히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오. 그러한 후에 과지의 수징을 원만히 이룬다 하니 과지란 말은 부처자리입니다. 처음에 도를 닦는 사람을 인지라고 합니다. 처음을 인지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면은 그 자리를 과지라고 그래요. 마지막 열매를 맺는 거. 보살이나 또는 수도인들은 다 인지입니다. 처음에 도를 닦을 때가 인지고 부처가 되면은 과지요. 꽃이 필 때죠. 꽃이 필 때가 인이고 결실할 때가 이제 과지거든요. 결실. 그래서 결과라는 과자 아니요? 부처가 되는 것을 과지의 수징이라고 합니다. 과지에서 닦아 징득한 것을 원만히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불생불멸로 들어가야 돼요. 명덕을 밝히는 공부도 생멸이 없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턱 비워야 생멸이 없지. 마음이 오락가락 지금 비같이 오다가 또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들락날락 하면은 생멸심으로 공부하면은 생멸의 결과만 낫지. 생멸심 가지고 불생불멸을 알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생불멸로 공부를 해야만 부처님의 그 불덕을, 불생불멸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지지의 말합니다. 지지 후에 유정이라는 그 말이 바로 명언경에서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자중에 지는 이 묘요. 지지라는 지자는 이 가운데 지지라고 알지자는 묘하게 깨달음이 되고, 정정안연은 묘하게 닦음이 되고, 능득이라고 하는 득자는 묘징이 됩니다. 아까 내가 오수징 말했죠? 불교에는 오수징이 가장 중요해요. 명언경은 그런 도리를 말했습니다. 깨닫기도 묘하게 깨닫고 닦기도 묘하게 잘 닦아야 요령 있게, 그리고 또 체득을 하는 것도 묘하게 잘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수징입니다. 오수징. 오수징은 참 좋아요. 벌써 입문하면 깨침에 가까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지라는 그 지자는 묘하게 깨달음이 되고, 정자와 능경 또는 능안하는 또는 능여하는 정자와 정자와 안자와 여자는 묘하게 닦음이 되고, 능득이라고 하는 특자는 묘하게 증득함이 됩니다. 그것이 끝나는 거죠, 능득자가. 동경 이상이 요연 불생을 명 능경이요, 외경 불욕으로 문소문이 진을 명 능경이요, 내심 우천고로 각소각이 공을 명 능안이요. 능엄경에 나온 말이 지금 나옵니다. 동과 정의 두 가지 모양이 요연이 나지 아니하는 것을 능경이라 이름하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고요한 두 가지 모양, 시끄럽고 고요한 그런 마음에 고요하다가 시끄럽다가 시끄럽다가 고요하다가 마음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동경입니다. 요즘에 동경을 살피라, 동태를 살피라 그렇지요. 그 동과 정, 그러니까 소리가 날 때는 동이고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그치면 정이지만은, 소리가 나고 안 나고 해서 날 때 마음이 요동하거나 소리가 그칠 때 마음이 고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공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 상태가, 두 가지 모양 상태요, 서로상자가 두 가지 모양이 요연불생을, 요연이란 말은 분명히 마침내 명료하게, 명료라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분명히 나지 않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지 않는 것을 요연, 요연이란 말이 명확하다 또는 정확하다 두 가지 뜻이에요. 요연이 나지 않는 것을 능이 정해졌다고 능경이라고 이름하고, 외경에, 외경이 불욕으로 바깥 경계가, 바깥 환경에 요동이 없기 때문에 바깥 환경에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야. 흔들릴 요짜죠. 소요라는 요짜죠. 옛날은 대모한 것도 소요사태라고, 소요라고 했겠죠. 그 바깥 환경, 바깥 외경이 내 마음을 요란케 못한단 말이죠. 요란되지, 시끄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과 소문이 다하는 것을 능이 고요한 것이라고 이름하고, 문이란 말은 듣는 것이고 소리를 듣는 것이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바 소리입니다. 문은
능동적인 소리를 듣는 거고, 이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이것은 마음이겠죠? 듣는 마음이겠죠? 듣는 마음을 문이라 하고, 들을 바, 들을 소리를 소문이라고 합니다. 들을 바, 들을 것, 들을 대상. 소리를 들은 것을 듣는 그 마음자리를 문이라 하고, 그래서 소리를 듣는 능동적인 주체와 들을 바인 대상 소리 객체, 주체와 객체가 다 없어지는 것을 능히 고요함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지간히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큰 스님들은 공부할 때 일부러 폭포수 옆에 가서 공부를 해요. 폭포수가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귓장이 쩡쩡 울려가지고 폭포수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 그 공부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도, 폭포수에 마음이 추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상당히 든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해봐도 내 공부를 자기 정신만 차리면 공부도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떠든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지. 떠들어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송곳으로는 자기 몸을 쿡쿡 찔러면 아프까 말이지. 귀로 이게 떠드는 정도야 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잖아요. 벗어날 수 있죠.